우리가 마시는 음료 커피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봐, 포토카피. 자, 원어민들이 포토카피 안 해요. 포토카피. 포토카피. 이렇게 포토, 미국식은 포토카피. 약간 다른 나라는 포토카피. 그렇죠? 포토. 카피와 뭐 커피는 다르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번은 뭡니까? A car is parked. A car is parked. A car is parked. 이게 수동태죠. Is parked가 무슨 말이야? 주차되어졌다. In a garage. 자, 단어 적으세요. Garage. 맞아요. 차고를 우리가 garage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차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arked. 주차. Parking. Parking lot. 적어도 parking lot. 영국에서는 lot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냥 where is a lot? 읽어봅시다. Parking lot. 야, 여러분 중학교 듣기 또 여러분 뭐 할 때 학교에서 그 맨날 뭐 소수 뭐야 이거 대화문 할 때 있는 단어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자, garage는 차고입니다. 오케이? 답은 뭐야? A. A가 되겠죠. 왜요? 차고. 네, 차고 있으니까.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틀렸나요?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해봐. Boarding. Boarding 뜻이 뭐야? 지루한. 오. Boarding. 절대 아닙니다. 이 Boarding? 자, 적으세요. Board는 탑승하다라는 동사야. 탑승하다는 동사야. 여러분 이거 알죠? On board. On board 뭐야? 탑승하니 말이야. 탑승한. 자, 다시 해보자. Boarding. Boarding. 그래서 우리가 boarding pass라는 게 있어. 이런 boarding pass가 뭘까요? 이 boarding에다가 pass 들어가면. 의외로 여러분 이건 학생들이 이렇게 토익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영어를 학교 영어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니까. boarding pass 뭐냐면 항공권이 항공권. 항공권이 뭐야? 비행기 티켓입니다. 그래서 패스가 뭐야? 통과하는 증서야. 보딩이 탑승이니까 합하면 보딩 패스. 항공권. 아시겠어요? They are boarding an airplane. 그들이 뭐 하고 있다? 비행기 탑승 중이다 하면 답은 뭐야? C겠죠. 맞나요? 자, 4번 틀렸나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요. On display. On display. 이거는 전시 중 또는 뭐야 판매대에 뭐 하는 거야? 우리 판매하려는 그 매대에다가 올려놓은 걸 뭐라 그러죠? 진열 중. 그리고 너희들은 경운 중. 안 돼? 죄송합니다. 여기는 뭐 예, 가야 중. 자, 그래서 진열중이다. 그래서 some vegetables are on display in a store. 선생님이 정확하게 낼 수는 없지만 선생님은 영국식 영어를 쓰기 때문에 British English 하면 some vegetables are on display in a store. 애매하게요. Some vegetables are on display in a store. 이런 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면 some vegetables are on display in a store. 뭔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 5번 뭡니까? Arranging. Arranging. Arrange 뜻이 뭐예요? 진열하다, 정리하다, 정리하다, 정돈하다. 이런 말이에요. Arrange, 진열하다, 어떤 것을 정리하다, 뭔가를 이렇게 막 가꾸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한 여성이 vase가 뭐죠? Vase. 화병 속에 있는 꽃을 정리 중이다. 정답은요? B. B죠. 자, 6번은요. Some musical instrument. 자, 다이나, musical instrument는 뭐야? 악기. 그렇죠. 악기들이 set up 뭡니까? 하지만 set up 뭡니까? 준비되어 있다. 어디에? 무대 위에. 스테이지가 무대잖아요. 악기가 무대 위에 지금 설치됐나요? 그럼 뭐야 답이야?
C죠, C. C를 보니까 어때? 요렇게 악기 위에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 틀린 단어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14. 14번입니까? 다른 친구는? 14번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Turn off 뭡니까? 꺼라. 꺼라. The light. 전등. When you leave. 떠나다죠. 뭐 할 때? 너가 어딘가 사무실이든 방을 떠날 때 불을 꺼라. 그쵸? 그러면 A. They are quite bright. 이 quite은 뭐예요, 여러분? 이 조용하다 아닙니다. 해봐. Quite. 이건 꽤 맞아요. 꽤. 부사로 꽤. Bright는 뭐야? 밝은.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quite bright 하면 그들은 꽤 밝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o save energy. 왜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at 5 p.m. 오후 5시에. 자, 5번. D는 Okay, I will. 그럴게요. 그럼 뭐야? 야, 나갈 때 불 꺼라 라면 어떤 대답이 적절해? 오케이. 네, 제가 그럴게요. 안 그래요? 그 다음 10번. Why? 이제 읽어보세요. Why do we need a microphone? Why do we need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는데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내는 소리 어디가 잘못된지 내가 내지 못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해볼게요. Why do we need a microphone? Why do we need a microphone? 그리고 원어민들이 Why do we need a microphone? 이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 너 정신 나간 일 할 거 아니야. 저 마이크로폰은 뭡니까? 마이크로폰. 핸드폰. 마이크. 응? 노래 마이크. 그걸 마이크로폰이라고요. 가수 뭐 우리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 마이크로폰. 해봐.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그렇죠. 우리가 왜 마이크가 필요하지? A. Press the green button. 초록색 버튼을 누르세요. 약간 그거 하지 않나? 그거 AR에서 전해가지고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B. For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 읽어봅시다. Presentation. 다음 더 presentation. 뜻이 뭐야? 발표요. Batteries. 무슨 개? No, it's a small one. 아니요, 이거 작은 방인데요. 근데 why를 했잖아. Why가 뭐니? 이유를 말한 거잖아. 왜 마이크가 필요하냐면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말을 먼저 했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라면 답은 뭐야? For the presentation. 이유를 말한 거죠. 여러분, for가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뭐라고? 이유 전치사입니다. 적어서 이유 전치사. 우리가 이렇게 방학 때 여러분 지금 여름 방학 때 이런 식의 좀 기본 진짜 영어다운 공부를 해놔야 학교 내신 공부할 때 그것이 다 피가 되고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for가 뭐냐 따져묻고 뭐죠 왜 그렇죠 하면 너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시간이 그리고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학교 공부를 안 할 때 영어 공부를 복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for가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거라고. 우리가 for 할 때는 뭐뭐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죠. 또 뭐 있어? 기간을 나타내는 동안이라든지 뭐뭐를 위해서인데 여기서 뭐야? 때문에. 그렇죠? 네.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presentation 때문에요. 자, 틀리고 몇 번? 14번. 자, 14번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which way가 뭡니까? Which way? 어느 방향? 어느 길? 이러면서 어느 방향, 어느 길이 should we go? 우리가 가야만 하나요? Which way should we go? Which way should we go? A. You may be right. 네 말이 옳아. B. We'll come back soon. 우리 곧 돌아올게요. C. Brian. 박근규 has the map. 박근규가 지도를 가졌다. D. In the middle of the day. 뭐야? 하루, 아, 하루 중에.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한 중앙에. 그렇죠? 낮에 뭐 이런 말이겠죠. 답은요? 시험인데요. 왜? 그나마 맞는 게 뭐야? 야, 우리 어느 일로 가야 되죠? 아, 브라이언이 지도를 갖고 있었어. 답은 C가 되겠죠. 왜? 다른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다 말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그나마, 그나마. 뭐라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말. 자, 아시겠죠? 자, 이러보세요. 선생님이 영어로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을 저 하면 됩니다. Which way should we go? Brian has the map. Brian has the map. 자, 16번입니까?
자, haven't you been? Haven't you been? Haven't you been? 이거 여러분 have 더하고 뭐가 been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면 이거 뭘 물어보면 되게 경험을 물어보죠. 그러면 have you been camping before? 너는 캠핑 해본 적이 있니? 그러니까 캠핑 해본 적 없니? Hiking backpack, 등산용 배낭용. B, this is my first time. 이거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읽어봐. This is my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 아, 이번이 처음이에요. 뭐라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5 a night. 하룻밤에 $5. $5. 어? 1박 $5. Nope. No. Before noon. 뭐야? 아니요. 정오 전에. 눈이 뭐야? 12시 정각이잖아. 정오 전에. 자, 정답은요? 그나마. 뭐라고? 그나마. 그나마. 제일 그나마. 이게 답일 수 있죠. $5. 아, $50. $50네요. 1박 $50. 그쵸. 자, 19번이라고요? 22번. 혹시 이거 봅시다. 이게 뭐야? The pie you made is delicious. 이거 수식하는 거죠? 네가 만들었어? 이 파이. 아, 놀랬다. 이거 못 간대 생각됐으니까 어떻게 해? 순서가. 너가 만든 그 파이는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읽어볼게. 다 소리 내고 우리 말해봅시다. The pie you made is delicious. The pie you made is delicious. The pie you made delicious. The pie you made is delicious. 네가 만든 파이 정말 개쩔어. No, not usually. 항상 뭐 되게 그러진 않아. For after the meal, 마. 바로 식사하고 나서를 위해. I'll give you the recipe. 야, 내가 너한테 요리법 가르쳐 줄게. 그나마. 그래? It's on the it's in the oven. 이거 오븐 속에 있어. 답이 뭐야? C. 그렇지. 근데 계속 말하자 뭐야? 그나마. 이거 뭐야? 오, 진짜 이거 맛있고 너무 맛있다. 야, 야, 먼저 말.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줄게. 이거 맞죠? 네. 어, 네가 만든 너무 맛있다. 봐 있지만 항상 아니야. 항상 그렇진 않아. 그것도 되나? 그나마 이게 가장 근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토익은 딴 거를 만든 개답이 개노답이고 하나가 확실히 답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약간 애매한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자, 20분 틀렸나요? Where should we put these flowers? 이건 뭡니까? 어디 행사장에 와가지고 꽃을 막 여러 곳에 막 놓으려는 사람이 뭐라 그래? 이 꽃 어디다? 어디다가 놓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칩니다. 니는 어떻게 생각해? 직원이 와가지고 아 이거 택배 지금 와가지고 어디 갖다 놓을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B. A little more water. 좀 더 물이 많이 필요하네요. I have a few extra one. 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여분으로. 여분입니다. 제가 여분으로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대명사요. At the store yesterday. 어제 가게에서요. 아, 답은요? A. 그나마. 그나마. 받아치죠. 아, 이거 꽃 어디 둘까요? 어디 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말해줘. 이거죠. 엑스트라 그거 아니에요. 자, are our reports due this week? 여러분 해봐. Due. 기한의. 만기의. 알겠죠? 여러분 due date가 뭐야? 기대. 맞아요. 그런 거야. 기한이 만료되는 날. 야, 다이나. 우유에 뭐가 있어? 그게 바로 due입니다. due. 알겠죠? due date.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서가 이번 주까지 만기, 즉 기한이 만기, 이번 주까지인가요? A. Send them to the professor. 자, professor 누구죠? 교수. 교수님한테 그걸 보내요. B. 우리가 그랬습니다. D. No. 아니, 다음 주요. D. I researched web design. 제가 웹 디자인을 연구했어요. Research 뭐라고요? 연구. 자, research. 정확한 말은 research가 연구하답니다. 그럼 가장 그나마 답이 되는 건? 예, 왜요? 기간을 물어. 야, 이번 주까지 우리 보고서 내야 돼요? 아니요, 다음 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2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Attending. Attending 뭐야? 출? 출? 학교에 출석하다는 뜻입니다. 출석하다, 참여하다. Attend. Who's attending tomorrow's meeting? 뭐야? 내일 미팅에 누가 참여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They have a conference room. 이게 정말 토익에서 많이 나와요. Conference. 회의입니다. 회의. 그러니까 room이니까 회의 더하기 실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 회의 실이요. 여러분 누가 참여한다 라고 물어봤는데 장소를 말하면 개노답이죠. 그 다음에 the whole department 해봐. whole. whole이 뭡니까? 전체. 선생님 너 하나 좋아하는 노래. A whole new world. 모든 세상. 아무런 호응이 없죠. 자, 뭐 department는요? 부서입니다. 부서. 부서 전체. 답은? 그나마 B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C를 보니까 우리가 We have met before. 따라 읽어봅니다. We have met before. 어? 우리 전에 만났었죠? 이겁니다. Tomorrow's good. 내일이 좋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나 예 맞아요 날짜를 서로 이렇게 조율할 때 when's the best time? 해봐 when's the best time? 언제가 최고죠? 그러니까 tomorrow is good 내일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